주님께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잘 보여야 할 대상은 아버지이신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음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나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수로 모든 가지 끝까지 생기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능력 너머에 있는 일까지 도와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